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5명의 필목 예술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서예 작품을 통해 드러낸 전시회가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목인 미술관에서는 지난 6일부터 여여 창립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여를 바라보는 눈매, 이른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창립전에는 배현숙, 남부원, 이장욱, 김진숙, 최민숙 작가 등 5명의 필목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작가들만의 필목법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서예 예술 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입니다. 저희들이 목인미술관 인문학을 인연으로 젊은 작가들로 구성하여 교수님과 지난 3년 동안 서체별 임서와 임서를 바탕으로 직접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고 자아성찰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예는 문자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예술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린 것이다 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서예는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학문적 연구와 작가들의 품위 있는 식견, 자유로운 필목 표현을 통해 자성과 성찰의 기회, 그리고 여유로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여여의 뜻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예를 전공한 서예가이기도 하지만 캘리그라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글로 표현하려고 작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글로 이렇게 좀 서예 필법을 응용해서 그다음에 그 이미지를 더 많이 생각해서 약간 그림 같은 임의적인 글씨를 쓰려고 이번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문자를 활용한 동양 문화 예술이 깃든 서예 작품들은 작품 속에서 문자의 뜻과 형태를 활용한 작가들의 가치관과 감정들이 조형에 미로 자유롭게 표현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술원이 빚은 은은한 먹향기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 속에서 더욱 맑고 깨끗한 향기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